비가 멈추고 날이 갠 광화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우리가 항상 찾아가는 광화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은 광화문 좌측으로 가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을 뒤로 하고 해태성을 지납니다. 광화문을 지나 독립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 봅니다.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사직단이 있는 사직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직 터널이 나오는데요.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면 주택가에 딜쿠샤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딜쿠샤 지붕이 보이네요. 딜쿠샤는 힘들게 찾아온 이곳, 딜쿠샤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딜쿠샤는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외신으로 처음 보도한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입니다. 당시 AP 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엘버트는 1923년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양옥을 지었습니다. 엘버트는 항일 독립운동을 돕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딜쿠샤라는 이름은 엘버트의 아내 메리 린리 테일러가 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따와 장명한 것으로 힌디어로 이상향, 기쁨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상당히 낡고 부서진 곳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딜쿠샤는 1963년 국가가 소유하였으나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해 건물 곳곳에 금의가 있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등 훼손이 심하게 진행됐으며 2015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딜쿠샤의 하부석으로 딜쿠샤 1923이라 써 있습니다. 딜쿠샤의 주변을 좀더 돌아볼까요? 딜쿠샤는 붉은 벽돌, 아치형 창문 등 양옥 중에서도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벽돌을 쌓은 방식이 매우 특이해 건축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됩니다. 이곳은 딜쿠샤의 현관으로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면에는 엘버트 테일러와 그 부인인 메리 테일러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딜쿠샤를 직접 가보니 길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딜쿠샤의 낡은 건물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것이라면 그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우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딜쿠샤에 살았던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살던 엘버트 테일러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죽고 나서도 한국에 묻혔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나요?